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제8회 총회를 개회하고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권태진 목사는 한국교회 총연합과의 통합 추진이 무산된 만큼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제8회 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에 군포제1교회 권태진 목사를 선출하고 각부 보고와 법규 개정, 예산안 등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된 권태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맡겨진 십자가인 줄 알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를 대표하여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 선교 봉사를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전 총회 앞에서 엄숙히 서야 합니다. 139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는 이동석 직전 대표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무에서는 대표회장 1인에 상임회장 3인으로 구성하고 대표회장 후보군 순번제 시행을 유보하는 등의 법규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기존 회원 교단 교회수에 따라 3개 군으로 나누어 진행한 후보군 순번제에서 현재 소속된 회원 교단이 모두 다군에 속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위원회와 법인이사 인준을 비롯한 사업계획, 예산 등은 신임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날 한기원은 제8회 총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각오와 결단으로 갱신하고 개혁함으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분파주의와 물량주의를 대적하며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 조화와 상생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데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한편 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동석 직전 대표회장은 연합은 기본적으로 큰 교단이 작은 교단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언젠가 한국교회가 연합되는 날을 기대하며 성령운동, 말씀운동, 연합운동에 한기원이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과의 통합이 무산된 한국교회 총연합은 오는 6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2회 총회를 개회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